이 영상을 통해 기타 지판에서 5도권의 위치를 외워보세요. 12키의 순서를 먼저 암기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12키의 위치를 찾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12키를 반드시 암기한 상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타 지판이 보이는데요. 이후 장면에서 화면을 정지하신 뒤에 C의 위치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위에 C 포지션이라고 문제를 주었고 잠시 뒤에는 정답이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C의 위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C를 먼저 찾아보시고 정답과 비교해서 정확하게 암기가 되었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화면을 정지하시고 F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B플랫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E플랫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A플랫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D플랫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G플랫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B 위치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E 위치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A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D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G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12키의 내용을 지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 반드시 기타 지판 6줄에 12개의 음을 찾을 수 있다면 조금 더 기타 코드를 알아갈 수 있고 조금 더 스케일 사용에 쉬워질 수 있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반드시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